늦어서 미안해요. 사람이 많으면 걷기가 힘들어서요. 살인마 좋아하시나 봐요? 얼굴 보고 통화하자며.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 보여. 위장이 인내심을 획득하셨습니다. 뱃속에서 안내서를 받아야 응급실에 발들일 자격이 생긴다고. 힘들어 죽겠지 않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. 이수야. 응? 우리 결혼할까? 다시 말해봐. 평생 널 쫓아다닐 거야. 네 집에 가. 네 자식 앞에 나타날 거야. 내 동생한테 감추지 마. 죽여버릴 거야. 어떻게 한 개의 심장으로 두 사람을 사랑하냐고. 보고 싶네. 온몸이 매일 조각조각 찢길 거야. 고통에 몸부림치는 매 순간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겠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. 영원히.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이... 아니, 그 사람들 돈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. 자꾸 말 돌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깨비바스는 튼튼해요. 질기고도 튼튼해요. 하지마. 그때 제 별명이... 모태솔로?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. 센다방의 러브 카운슬러 오윤서, 알고 보니 모태솔로. 아, 더 드시죠, 모태솔로. 아, 죄송합니다. 야, 너 아까 점심 너무 조금 먹더라. 어? 이거 그냥... 아이, 그렇다. 진짜, 씨. 어떡해. 오진심 씨, 재판 서류가 엉망으로 섞여 있네요.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른 찾아서... 애초에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? 오진심 씨 보기에 지저분해 보였을지 몰라도 다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. 정 할 일 없으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한 말 잊었습니까? 나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살인이 아니야. 그러게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요. 우리 규칙이 있는데. 그동안 수고했어, 자기야.